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개표 과정에 직접 참가하면서 느낀 소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느낀 소회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감이 있는데 그동안 펼쳐왔던 이야기하고 상당히 이런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박정철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그림이 페이스북 그림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참 한겨울이 계속되지만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봄을 가슴에 안고 머리에 그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선거 문제도 지금은 이렇게 한겨울처럼 보이지만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살아 숨쉬는 것이 세상이니까 언젠가 정의를 짓밟고 공의를 쓰레기통에 던졌던 자들이 매도되고 단죄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한 정도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결국은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들 개표에 참여하고 나서 남긴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선거 참가인으로 투표장에서 우물정자를 써가며 투표인 수를 세워보았으나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자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마치 당일 투표에서 당일 투표 선거인 명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흰 백지 위에 예, 일렬 번호가 있는데 사전투표장에 도착하신 분들 순서대로 예, 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이렇게 이름 작성을 해가지고 투표소 단위에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참관을 오전 오후 중 선택해야 되고 양일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카운트나 이런 걸 써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 모든 투표소에 수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사람들을 철저히 다 교육해야 되고 한 투표소에서 총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정당 협조도 전무했습니다. 이전에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 같은 조직이 또 한 번 필요한 상황인데 당과 공조하여 확실한 감시 차원의 활동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부풀리기 가짜 투표를 막아야 됩니다. 아주 핵심인 겁니다. 현장 경험을 겪고 계시는 박정철님이 하신 이 경험이 바로 우리가 추구한 발견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 부풀리기 가짜 투표를 막아야 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4월 10일 총선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야기죠. 이것을 직시하고 국힘이나 행안부에서 여러분들 나서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동시 시청자 수가 거의 안 늘죠. 이걸 다 블락을 해가지고 못 보게 그렇게 만드니까 기가 찬 세상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못 보게끔 이렇게 계속 방해하고 그냥 구독자 수를 계속해서 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투표관리관 직위는 직접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하더라도
사전투표 일전에 미리 등록해 하거나 투표관리관 한 명씩 이미지 사인을 찍어 빼돌리도록 투표소나 배치하여 투표관리관 인형을 확보하면 가짜 투표지를 얼마든지 제3의 장소에 출력하여 중간에 몰래 투표함에 넣을 수 있는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일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등록해야 할 겁니다. 그까지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싸워가지고 쟁취를 못할 겁니다. 왜? 선관위는 목숨 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양보하면서 사전투표일 10일 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등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장 이미지 파일을 다 딸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사전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 등록해 하거나 투표관리관 인형을 확보하면 가짜 투표들 얼마든지 제3의 장소에 출력해서 4박 5일 사이에 중간에 다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하려고 시도하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구멍이 허다한 것이 행당식 투표함과 우편을 동원한 선거관리 시스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대만식으로 현장 투표 후 현장 수개표 방식으로 진짜 수개표 방식으로 복원하지 않으면 좌파들이 장악한 선거 제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나라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 같아요. 무슨 생각하고 대통령직을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대통령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무슨 뭐 민생 뭐 이런 게 하고 다닐 때 양반이 저기서 민생이라고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떻든 뭐 옆에 사람들 박수치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구멍이 허다한 것이 행당식 투표함과 우편을 동원한 선거관리 시스템입니다. 하려고 시도하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직접 개표 현장을 참여한 박종철 님이 주시는 의견인 겁니다. VPN만 있으면은 현재 사전투표소와 동등 접속 권한의 투표관리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제3의 장소에서 가짜 사전투표소를 얼마든지 만들게 네트워크망을 개방하여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 보안적음 결과입니다. 뭐 이런 가상 시나리오로 그냥 제3의 장소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진짜 진짜 가짜표 진짜 진짜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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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그냥 전산 조작에 따라서 만드는 표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지를 유령인 명의로 원하는 수량만큼 실제 투표소를 임의로 선택하여 실제 투표지를 그곳 투표소에 발급한 것처럼 부풀려서 제3의 장소에 출력하고 기표 날인한 가짜 투표지를 각 해당 지역 선관위 수신 등기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시키면 지역 선관위는 그 등기물이 진짜 투표인지 가짜 투표인지 구분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체국 내부자의 협조 부정선거 조직 요원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직접 참여하신 박정철 님이 주셨기 때문에 문장은 길지 않지만 대단히 여러분들 핵심적인 사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생산을 막을 수 없으면 대한민국을 여러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똑똑하긴 한데 똑똑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악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희극이자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 단계에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본인들이 목표하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쑤셔 넣는 그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투표소 단위에서 현장 수기 작성에 사전투표 참가자 목록 명단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으면은 4월 10일 총선에서 무진장 조작을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이 그래프 한 장
이게 너무나 뼈아픈 그래프인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3만 7,771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게 예. 전산 조작해서 표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뭐죠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그걸 한 겁니다. 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100장당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49장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나왔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87장 88장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나옵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뻥튀기가 뭐죠 그만큼 그 여러분들 여기에 늘어난 1116만 표 늘려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일정 부분을 위조 사전투표지로 투입하는 그런 작전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사전투표조사 부풀리기를 막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4월 10일 총선은 한동훈 씨의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발언 이전에 그런 주장에 뭐 하나도 여러분들 결론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